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우정, 강병원, 장규호, 양홍석, 김우재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 이상민, 정혜원, 박준성, 장훈영, 조민기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시작할 때 약간의 주춤하는 순간이었고요. 주심의 티버프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대학교 공격합니다. 시작과 함께 두 점 성공시킵니다. 돌파 시도했었는데요.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뒀습니다. 김우재가 킥아웃, 강병현 석점 꽂혔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수비수 한 번 제꼈고요. 오른쪽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석점 앞서 있는 중앙대학교의 공격. 오버헤드 패스 양홍석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고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상민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정혜원에게 패스. 정혜원의 석점 꽂혔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페인트 동작으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두 점 올려놓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두 점 득점인정 상대 발찌까지 얻어내고 있는 장규호 선수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장규호 왼쪽으로 석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패스. 득점인정 상대 반칙. 분위기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강병현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밀어넣습니다. 골 밑에서 주춤주춤 이 공을 중앙대학교 따냈습니다. 아웃넘버 4대1 주고받으면서 양홍석이 마무리 짓습니다. 비하인드 패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두 점 들여서 조금 짧으면서 립 맞고 나온 거.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2쿼터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양재혁에게 오 석점 꽂힙니다. 탑 쪽으로 양재혁 빠르게 돌아 들어갑니다. 에이패스 골 밑에서 두 점. 양재혁 속공 패스 찔러주면서 보너스 원샷 가능합니다. 이야 공격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의 실책이었고요. 앞쪽으로 먼 거리에서 날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중앙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성공. 득점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냅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박진철 투전 성공. 정혜원 탑쪽에서 블락 성공. 박진철 던져봤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양재혁의 공을 끊어내는 중앙대학교 김세창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진철 두 명 선수 외곽 석점 던집니다. 이렇게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쿼터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학교 인바운드 패스로 후반전 3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속공 박준성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박준성의 석점이었고요. 중앙대도 탑에서 석점 꽂아놨습니다. 장영근이 끝까지 지켜냈고요. 미들레인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럼 슛까지 넣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두 점 속공 연결시킵니다. 조선대학교 대경호가 정혜원에게 줬습니다. 정혜원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혜원 답쪽에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또 100번을 맞추면서 들어갔습니다. 개인 돌파로 두 점 만들어냅니다. 중앙대학교 정혜원에게 연결. 지금은 잘라 들어오는 정혜원이었었는데요. 빠르게 덩크슛. 유정 선수가 뒤에서 골을 채우면서 수비를 또 저지르. 정혜원의 석점이 공을 툭 쳐냈는데요. 공 끊어냈습니다. 중앙대학교 두 점 성공. 그러니까요. 네. 저 3점까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조선대학교 석점 꽂혔습니다. 파고듭니다. 다시 킥아웃 정혜원의 석점 또 들어가네요. 5초 4초 3초 정혜원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워터비터를 또 네. 방금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3쿼트에 조선대학교의 공격 양재형 스탑 점퍼 투어점 들어갔습니다. 선수 얼굴을 맞았습니다. 김동규가 주고받는 상황 양재혁의 패스 미스였고요. 앞쪽 빠르게 중앙대학교 2점 성공시킵니다. 공격에서도 높이를 이용을 해서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정혜원의 드리블 실패가 있었고요. 아웃넘버 4대1인데요 본인 스스로 해결합니다. 떨어지면서 실책이 나왔네요. 오른쪽 오버헤드 패스 박진철 골밑 2점. 따지면 70%가 안 되는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석점 꽂혔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혁 양재혁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다시 한번 이진석입니다. 에이패스 박진철 돌아서면서 2점. 조선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이상민 석점 꽂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진철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성광민 성광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이진석 이기준의 석점. 이렇게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95대 71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